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어차피 어?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번 걸리면 되지. 이게 바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이죠.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 어택. 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왜곡된 언론 자유, 언론 권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채널A 사건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등 대다수 언론들이 검언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여권 인사가 개입한 권언유착이라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최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된 이후에 거의 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치에 판사가 여당 대변인 같다. 사설로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김동연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유착이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왜 정치를 하지 않고 재판을 하나. 검언유착의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어요. 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아마 기록을 다 보고 나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과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애들러 한 것 같습니다. 전국을 콕 찌르니까 조선일보가 더 무리하게 판사 실명까지 제목으로 올리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격인 동아일보는 침묵했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사건 초기에 진상이 채 드러나기 전부터 사건의 본말을 뒤집는 프레임을 짜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친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 채널A 검찰 녹취록에 여권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 MBC와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러자 이번엔 이렇게 썼어요. 채널A는 압수수색, MBC는 기각, 윤석열 중앙지검의 부실영장에 황당. 중앙일보도 비슷하죠.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 윤석열 황당해했다. 진짜 누가 황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황당했던 거는 윤 총장 태도였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에 고무됐겠죠. 서울중앙지검에 MBC와 채널A를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 한번 볼까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에서 공개한 5월 21일치 보고서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 3월 12일날 통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 취재 끝났냐? 아, 고생했다.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X가 아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나는 아들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만나나 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X가. 3월 20일 통화죠. 내가 제 얘기를 해놨어. 저놈이 자꾸 검찰하고 다리를 나달라고 한다고 뒤치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다 나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얘를 나 직접 이러는 거야. 이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코리아 전 대표한테 보낸 편지, 제보자 지하무게 씨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거기에도 이런 대화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과연 검사와 기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녹취록에 잘 나옵니다. 검찰은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내가 누가 친다면 유시민을 좀 싫다. 결국 유시민 이사장 같은 여권 인사한테 돈 준 걸 불면 가족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이죠. 그런데 일부 언론들, 제보자 지씨나 일부 여권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화방송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사실, 이걸 트집 잡으면서 함정 취재, 권언유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널A가 공개한 보고서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과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검언유착하고 권언유착도 구분을 못해서 검사장 그리고 채널A 기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겠어요? 캥기는 게 없으면은 기자가 휴대폰 녹음은 왜 없애고 검사형은 또 왜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직도 수사팀에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요즘 성공을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잖아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그건 해보면 하지.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로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어?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3월달 캐나다의 기자들끼리 대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한 검사장이 이후에 이동재 기자하고 여러 번 통화하면서 나를 팔아서라도 한번 딜을 해보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언론이 검찰과 공모를 해서 특정한 유력 인사를 쓰러뜨리려고 했다면 아마도 언론 사상 그리고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달려들어서 파헤쳐야 될 사건이죠. 근데 언론이라면서 대한민국 1등 언론 운하는 언론들이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작전 냄새가 난다, 권력과 유착했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까지 매도하면서 그건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언론에 따라서 정책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죠. 정력적 목적에서 진실을 뒤틀고 왜곡하면서 저널리즘 운운하고 진실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프레임 짜고 본 말을 뒤집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이런 오만 방자한 태도, 아마도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스스로를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방해를 했을까? 이 대목에서 2년 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따로 만난 적이 있죠, 각각. 언론사의 그 발행인도 아니고 편집인, 인쇄인도 물론 아니고 적어도 언론 활동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대표하고 만나는 공식 일정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발행이나 편집인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사주를 만났는지.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개된 문건에 최소한 9차례 조선일보가 등장을 합니다. 2015년 4월 25일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이라고 이제 부르죠.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런 문건 한번 볼까요?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상고법원 홍보기사를 집중 게재하자.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다. 홍보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실제 보니까 조선일보가 여기 적힌 대로 그런 움직인 것 같은 그런 행적이 있어요. 2015년 1월 10일치 상고법원과 한건 분리. 상고법원 법안 자체를 입법과 사법의 불륜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5월 28일치 기사인데요. 상고법원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 5월 19일부터 6월 초까지 상고법원을 지지하는 기사하고 칼럼을 줄줄이 실었어요.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 활용 전략 문건들 작성한 게 4월 말, 5월 초. 그 이후에 논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모로 수상할 수밖에 없죠. 조선일보 뭐라 그랬냐.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 검찰이 즉각 꼬리를 내립니다. 대법원까지 다 구속했는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한 흔적조차 없이 사법농단 수사를 끝내버렸죠. 이것만이 아니죠. 조선일보 4월 13일치 칼럼 한번 볼까요?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법률신문 2016년 3월 24일치 기사인데요.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 이 두 가지 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실상 대필한, 하나는 칼럼, 하나는 기사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임종원 전 차장이 직권 남용했다고 직권 남용죄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조선일보 대필 칼럼, 그 실은 거에 대해서는 살짝 빼놨습니다. 아무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당시에 수사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한테 한겨레 기자가 캠으로 봤어요. 경우가 다르다 그러면서 하여튼 장황하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법 적용이다. 행정처가 판사한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법률신문 기사나 조선일보 칼럼이나 구조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적용하고 하나는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법농단 문건에 조선일보가 최소 9차례나 등장한다고 뭐 문건대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한 흔적이 없으니까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검찰은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직전에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언론, 특히 큰 언론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조중동으로 불리는 유력 언론들은 언젠가부터 권력 행세를 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서는 권력의 굴종 내지는 유착을 하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언론 자유를 보장을 해주니까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한 겁니다. 조선일보 1998년 4월 8일치 오면 머릿기사 한번 볼까요? TJ 연일 국민은 뭘 몰라. 이 TJ는 박태준 전 자민련 총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사가 나가고 얼마 뒤에 박 총재가 조선일보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를 박 총재가 살아계실 때 한겨레 기자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반말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전번에 예방했을 때 내가 반말을 좀 쓴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내 한 것 같소. 방 사장의 그런 태도 자체도 대단히 나에게는 치욕적인 일로 느껴졌지만 내 개인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의 책임자니까 당을 위해 한 부득이한 것이었지. 방 사장의 아버지 이제 방일영 전 사주죠. 허용허제 하던 사이라서 이제 박 총재 입장에서는 자식벌이라고 생각해서 반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비판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치욕을 감수하고 이제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언론 권력이라고 이제 표현들 하지만은 사실은 핵심은 사주가 언론을 이용해서 권력 행세를 하는 거죠. 당연히 권력자하고 친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지난 3월에 탐사언론 뉴스타파가 1971년 6월 작성된 주한 미국 대사의 비밀 보고서를 발굴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만 당시 동아일보 사주가 소유하고 있던 별장에서 열렸던 정관계 인사 초청 파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970년 4월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제 언론 자유 수호 선언을 하고 그 정도는 이제 언론 탄압이 고조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주, 이 언론 탄압을 총 지휘하는 그 뭐 수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격인 이후로 중앙정보부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실력자들을 자기 별장으로 불러 모았죠. 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그 김대중 의원을 비롯해서 김영삼, 이철승 뭐 야당의 유력한 인사들은 물론이고 정일권, 김성곤 등등 하여튼 집권당 실력자들 다 참석했습니다. 1차에서 이제 김상만 사주하고 이유락이 포옹하는 장면, 이유락이 2차를 단골 술집으로 안내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속속들이 적어놨어요. 방일용 조선일보 사주의 집 지금 흑석동인데 지금도 아들인 이제 방상훈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 집에도 5.16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계 거물들이 줄줄이 방문한 사실이 이제 회고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때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있었어요. 신동호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 1990년대 초에 그 방일영 조선일보 사주하고 사주 고위원에서 자기 사주를 이제 칭송하면서 이제 한 말인데 애초에는 이제 박정희가 낮에는 내가 대통령이지만 밤에는 임자가 대통령이다. 환락과 유흥을 연상시키는데 이제 밤에만 대통령이라는 얘기니까 뭐 꼭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재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려는 기자들을 쫓아내는 상황 속에서도 사주들은 권력과 유착을 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로 언론 자유가 보장되니까 스스로 권력이 된 듯이 호가호위하면서 이제는 아예 국민이 뽑은 대표, 합법적인 권력까지 능멸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이번 채널A 사건에서 드러나는 윤석열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은 단순히 측근 봐주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한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검찰 권력, 그리고 권력 행세를 하는 이른바 언론 권력의 부적절한 만남, 바로 검언 유착의 결과물이 아닌가. 여기에 채널A 사건의 본질이 있기도 하고요. 언론과 검찰 모두 진실을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이들이 진실을 덮고 때로는 왜곡하고 하니까 기레기니 검세니 하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한겨레 기자라고 해서 이런 책임도 자유롭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언론과 검찰 모두 진실을 추구하는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